주현미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전시가 자치구를 순회하며 민선 7기 약속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누구나 토론회가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진행됐습니다. 구병조 시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전 누구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카이스트 학술문화관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영래 유성구청장, 유성구민 100여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덕특구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유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시민은 유성복합터미널의 준비사항에 대해 많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고, 이에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 계획이 진행 중이고 2021년 말 준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에 시민은 궁금증을 해소하며 안도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유성구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도 시민들이 제시했는데요. 한 시민은 유성에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돼 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연구단지를 안 와서 아쉽다며 대덕연구단지가 보다 폭넓고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테크노밸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살기 좋은 유성구를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 23일 동춘당 앞에서 대덕구민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25일 대청호 자연생태관 공연장에서는 동구구민과 토론회가 열립니다. 11월 2일에는 대전 서구 유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서구민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11월 6일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 대강당에서 중구민들을 만납니다. 누구나 토론회는 시장과 해당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시민들과 만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의 주요 핵심 사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CNB 시민기자 고병조입니다.